무산복지재단이 올겨울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나기 연탄 나눔 현장에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소중하게 옮겨진 연탄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 집한 켠을 가득 메웁니다. 고사리 손에 장갑을 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봉사에 나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양양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이 지난 7일 이사장 금곡스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의 연탄 한 장이 그 어르신들한테는 겨울에 추위를 녹일 수 있고 또 희망을 줄수 있고 또 그래서 아마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산복지재단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3천여 연탄 가구에 3억 원 상당의 연탄과 난방유, 겨울철 저장 식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지친 이웃을 위해 300여 가구에 3만 3천 장의 연탄과 난방유, 마스크 등 모두 6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나눔 봉사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더 살펴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나눠드리는 연탄으로 인해서 올해 겨울 좀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산복지재단이 나눈 자비의 손길은 활활 타는 연탄의 온기만큼이나 모든 이들의 가슴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